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디귿받침이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영어와 한글 단어를 보고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도지. 숟가락. 쏟다. 봤다. 믿다. 묻다. 돋보기. 깨닫다. 닫다. 듣다.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단어를 읽어 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그림을 보면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다. 해도지. 숟가락. 듣다. 닫다. 깨닫다. 돋보기. 묻다. 봤다. 쏟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디귿받침이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